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소상공인들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야당이 된 민주당도 지원을 공언해 온 만큼 기본적으로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깐깐한 심사를 공언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보상에 편성했습니다. 근본 추경 일반 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여 먼저 매출 30억 원 규모 업장까지 총 370만 개 업체에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률도 100%까지 높여 산정된 피해만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방과후 강사 등 특수고용직에는 100만 원을, 택시 버스 기사에는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의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발행합니다. 재원은 당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 53조 3천억 원의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를 약속하면서도 초과 세수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태세입니다. 의도적으로 과소축에 해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여야의 공수가 바뀐 선거 앞 선심 공방과 함께 대규모 지원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불거지면서 추경 규모와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